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넷플릭스 게임이 첫 출시를 한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게임즈는 총 73개의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2023년 8월 역시 4개의 게임이 출시되는데요. 넷플릭스 게임은 독점작보다 주로 기존 게임을 재출시하는 것이 많아요. 그럼 한국 넷플릭스 사용자는 2023년 8월에 어떤 게임을 즐겼을까요? 8월 한 달간 앱스토어로만 정리한 순위입니다. 안드로이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32. 던전 보스 리스폰드는 보스가 되어 싸우고 탐험하고 방어하는 턴제 전략 RPG 게임입니다. 29위. 퍼즐의 신 올림포스 구출 작전은 다양한 매치와 배틀을 통해 수백 개의 다이내믹 레벨을 통과해야 하는 퍼즐 게임입니다. 28위. 나르코스 카르텔 전쟁 언리미티드는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에 기반한 공식 전략 게임으로 카르텔 두목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7위. 트루스토리 우리들의 이야기는 손으로 그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26위. 헬로키티 해피퍼레이드는 형형색색의 3D 세상에 빛나는 액션 리듬 게임입니다. 25위. 12 미닛은 계속해서 12분이 반복되는 타임 루프에 갇힌 채 똑같은 공포를 무한히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게임입니다. 24위. 보울링 볼러는 볼링공을 조작하여 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레벨과 볼링장에서 볼링공을 굴려 쓰러뜨리세요. 23위. 고양이와 스프는 신비한 숲 속에서 고양이들과 자유롭게 스프를 만들며 즐기는 방치형 고양이 기르기 게임입니다. 22위. 문라이터는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용기 넘치는 상점 주인 윌이 되어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한 RPG 게임입니다. 21위. 컨츄리 프렌즈는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농장을 읽어보는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22위. 테라닐은 숲을 조성하고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여 파괴된 환경을 생태계의 낙원으로 바꿔야 하는 환경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9위. 비냐드 밸리는 3매칭 퍼즐 게임으로 낡은 리조트를 개조하여 생기 넘치는 포도밭 리조트로 변신시켜보세요. 18위. 하이워터는 풍성한 스토리가 가득한 3D 어드벤처 게임으로 아름다운 도시 섬을 발견하고 스토리의 새로운 요소를 경험해야 합니다. 17위. 툼레이더 리로디드는 라라 크로프트가 되어 로그라이크 게임 플레이와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스테이지에 도전하는 화려한 게임입니다. 16위. 트랜스포머 강철의 전사들은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를 비롯한 로봇들로 격투를 하는 모바일 대전 격투 RPG 게임입니다. 15위. 레인즈 삼국지는 화면의 스와이프에 군사 협상을 진행하고 혼인을 통해 동맹을 굳건히 하게 하는 턴제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14위. 사무라이 쇼다운은 무척 유명한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텍사스 닌자부터 일본 사무라이까지 12명 이상으로 싸울 수 있답니다. 13위. 스크립틱은 단서를 찾고 살인범을 잡고 범죄 드라마 속 담당 형사가 되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추리 게임입니다. 12위. 아스팔트 익스트림은 레이싱 게임으로 다양한 차량을 이용하여 극한의 환경에서 경주하는 게임입니다. 11위. 인투 더 데드 2 언리시드는 좀비로 뒤덮여버린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1인칭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12위.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는 80년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흥미진진한 횡스크롤 액션 격투 게임입니다. 9위. 마종 상하이는 300개 이상의 타일로 기묘한 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테마와 배경을 활용해 즐기는 퍼즐 게임입니다. 파리 커터로프 데일리는 사탕 조각을 캐릭터인 옴놈의 입으로 넣어야 하는 게임으로 매일 새로운 게임 퍼즐을 풀어야만 하는 넷플릭스 버전입니다. 7위 소닉 프라임 대신은 짜릿한 무한 달리기 게임으로 소닉의 슈퍼 스피드와 달리기 능력을 사용해 레이스에서 우승해보세요. 6위 투앗은 원작 데이트 리얼리티 시리즈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성인용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5위 크리스피 스트리트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꽉꽉 들어찬 레벨 속 곳곳에 숨어있는 수백 개의 캐릭터를 찾아보세요. 4위 클래식 솔리테어는 오랫동안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솔리테어 게임입니다. 플레이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 레벨업을 해보세요. 볼륨즈 TD 6 플러스는 풍선을 파파하여 적들을 막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세밀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2. 스폰지밥 1등 요리사는 레모바지 스폰지밥 시리즈에 기반한 요리 게임입니다. 1위 투아투 앤들투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리얼리티 예능 작품을 실제와 같이 즐겨볼 수 있는 성인 연예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어떠셨나요? 넷플릭스 성인 시리즈 투아투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폰지밥과 블룬즈 TD가 뒤를 따르고 있네요. 최근 출시작으로는 소닉 프라임 대시 커터로프 데일리가 있네요. 넷플릭스 게임즈가 최근에 조금 약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왕 시작한 것 정말 좋고 멋진 게임을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즐기는 넷플릭스 게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7튜브였습니다. 좋은 게임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